가슴에 들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두 번째 뉴스 스테이션이 찾아갈 곳은 북한의 평양역입니다. 네, 우리 예술가들이 평양 공연을 끝내고 돌아왔지만요. 무대 위아래서 벌어진 재밌는 이야기들이 연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 송지영 탈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6년 만에 어떤 공연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줬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얘기. 역시 계속해서 화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 도자 동기와 이석준 여사께서 조정환 장관을 비롯한 남측 인사들과 극장 특별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우렁찬 박수로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네. 두 사람이 올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네. 저 높이입니다. 높이. 네, 저렇게 네, 높은 데서 네. 내려다봐야 하는지 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사실 저기 그 동평양 대극장은 워낙 1호 행사로 여러 번 했던 장소고 저 좌석은 1호 행사 영웅 좌석으로 아예 지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사람들은 뭐 3일날 연합 공연에 같이 그 오지 않겠나 했는데 네. 1일날 오는 게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명분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제일 1일날 오는 게 가장 안성맞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마치 시간이 없는데 1일날 온 것처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예측된 스케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노래에 관심을 보일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궁금했는데 그 송지영 아나운서, 네. 윤도현 밴드가 편곡해 부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 노래도 유독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 노래가 네. 이제 심수봉의 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에서 이제 심수봉의 노래는 아마 북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물론 뭐 이자연 씨의 노래도 알고 있지만 심수봉 씨의 노래를 이 이제 18번이라고 부른 북한의 이제 민족가 운명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이 노래를 연변 노래인가 이제 착각해서 많이 부르고 있는데 특히 김정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이 노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김정일이나 네. 고용리 씨나 이제 이 노래를 아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특별하게 이 노래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감동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의 어떤 재발견이라는 네. 얘기가 드는데 역시 명곡은 명곡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가수가 부를 때마다 어떤 새로운 매력들이 보여지는데 세 개의 장면 한번 저희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계가 좀 다른 것 같네요.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김 박사님. 네. 그러니까 이 음식에도 원조가 마시듯이 네. 역시 심수봉 씨가 부르니까 제일 그 노래를 잘 묘사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번에 윤도현 씨가 저 노래로 인기를 얻은 건 그만큼 편곡을 잘하니까.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뭐 시민들도 그동안 심수봉 씨 가수 노래만 듣다가 네. 저 북한 가수 노래는 이제 못 들었을 거고 우리만 들어봤고. 근데 이제 윤도현 밴드가 와서 새롭게 편곡을 해서 하니까 아, 저 노래를 저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하니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직접 공연 중에 아, 저 노래 어떻게 그렇죠. 편곡한 거냐 물어봤다고 했는데 네. 저 노래와 함께 또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관심을 보였던 누구 가수가 바로 그렇죠. 백지영 씨 그렇죠. 남자요. 네네. 네. 상당히 그 잊지 말아요를 부르면 내가 부를 때 백지영 그 김정은 위원장이 네. 우리 도장관한테 참 도장관님한테 참 저 가수는 도대체 어느 급의 가수냐고 아하. 어느 급의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어느 급의 가수인데 과연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이런 말도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 있는 건 이렇습니다. 북한 음악의 현대화. 그러니까 이런 같은 음악을 가지고도 저렇게 락 버전으로 부르니까 새로운 음악이 되듯이 네. 어떤 북한의 고전적인 이미지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없는가 이 고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지영 같은 이런 가수들을 좀 더 저렇게 절절한 음악을 가지다가 우리 북한식 음악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현대적이고 좀 더 사상성이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지영 하면 총 맞은 버튼이라는 네. 노래가 뭐 평양 대학생들 애창곡 이렇게까지 알려졌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발언을 보면 네. 백지영 씨를 몰랐었던 것처럼 그렇게 네. 얘기하는데 어떤 저는 겁니까? 이제 김철웅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반대되는 말씀 이제 네.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은 뭐 이제 여기 오신 탈북자 분들에게 이제 여쭤보면 뭐 윤도현 씨의 뭐 너를 보내고라든지 그런 노래는 북한에서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 네.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은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코드가 안 맞는 그런 엇박자가 나가고 또 백지영 씨가 그 목소리가 그렇게 청아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뭐 이제 틀에 박힌 음악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일단은 열창하는 청아한 목소리여야 하고 두 번째 이제 얼마나 감성적으로 호소력 있게 부르는가 그리고 내용이 이제 가사가 얼마나 잘 충만되어 있는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백지영 씨의 그 가사는 정말 이제 알고 보면 총 맞은 것처럼 너무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파 이런 곡이지만 이게 이제 옷박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게 어느 만큼 반영했는지 이제 제가 오신 그 탈북민들에게 물어보니까 한두 명 혹시 좋아했을지 몰라도 이게 별로 인기는 없을 것 같다. 네. 오히려 잊지 말아요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유행으로 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저 가수는 어떤 가수인가 물어봤지 너무 잘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네 그러니까 아 저런 사람도 가수인가? 근데 목소리가 너무 이제 특이하고 코스키하면서 저렇구나 하니까 이제 신기하다고 아 저 가수는 어느 급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어찌됐든 뭐 이제 북한 그 관객들이 아주 유심하게 이제 백지영 씨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반면 백지영 씨는요 바로 이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반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음식인지 확인해 보시죠. 육수 물에 있으면 맛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요거 식초단 말입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국수에 나오는 양념장입니다. 네, 이거 좋았습니다. 네. 요거 깨끗하게 하는 표자 네. 여기서 이렇게 본부를 해서 이렇게 잡수면 아마 별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평양냉면 맛이 아니야. 그러면 맛이 좀 깊음 있어. 맛있는 거 나도 처음 먹은 것 같아. 오. 새로운 경험이야. 네, 정말 맛있게 먹네요. 저도 네.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먹을 때. 접대원이라고 하죠. 그러다니 와서 이렇게 먹는 방법, 식초도 이렇게 면을 들어서 그렇죠. 식초를 뿌린 다음에 먹어야 된다. 이게 장군님이 가르쳐준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평양냉면집 맛있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어쨌든 저분들은 지금 평양 가서는 처음 냉면을 들어보니까 좀 평양 맛이 나겠는데 이제 설명했듯이 네. 그 식초를 우리는 이렇게 치지 뭐 면발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들어가지고 네. 들은 다음에 이제 쳐야 된다는 거죠. 네. 아, 방식이 있는 거죠. 공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겨자 치고 뭐 다대기도 치고 하는데 어쨌든 네. 저걸 이제 김일성 주석이 저렇게 말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사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먹었어도 김일성 주석의 교시나 말씀은 하나의 지침이니까 북한에서. 네. 그래서 유행처럼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있을단에게도 이게 김일성 주석이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또 그렇게 먹으면 또 좀 독특한 맛은 나겠죠. 사실. 네.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공연을 볼 때 아까 굉장히 높은 객석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공연을 제대로 즐길 수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원경까지 챙겨가면서 공연을 아주 관심 있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위치가 음향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최적의 위치입니다. 네. 그 1호 행사 위치는 음향으로도 가장 좋은 위치에 딱 돼 있습니다. 그 설계 자체를 1호 자리를 위주로 해가지고 설계를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연복이 좋은 것이고요. 망원경까지 가져갔던 것은 거리상의 문제도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어느 정도 높았냐. 그러니까 그런 신뢰, 예정의 하나로서 망원경까지 준비했던 거죠. 그렇게 모든 배우들의 어떤 인상, 표정, 그 다음에 제스처 이런 것들을 다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번에는 정말 남한 공연 라이브로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30대 초반이라서 상당히 근데 허기심 많을 나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본 라이브 공연 상당히 흥미있게 봤던 걸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정은이 백지영 씨에게 관심이 많았다면 이설주는 역시 조용필 네. 씨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죠. 조용필 씨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성원 씨께서 그 남측에 오셨을 때 감기 드셨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보답이라도 하듯 이렇게 감기가 들려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뭐 북한에서도 최고 가수에 대한 어떤 대접을 해준 것 같은데 이설주가 직접 조용필 씨 건강까지 챙겼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네, 네. 저도 듣고 깐짝 놀랐는데 네. 아무튼간 이제 남쪽에 이제 가수 중에서도 유명한 가왕이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목소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도 이제 열창을 한데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친절하게 또 이제 뭐 이제 하나의 이제 뭐 북한에서는 뭐 여사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는데 여사가 직접 이제 목소리가 감기에 걸렸는데 걱정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보낸 것 같은데 남쪽의 이제 분위기에 이제 하답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 그렇군요. 네. 자, 조용필 씨에게 팬심을 드러낸 사람 이설주뿐만이 아니었다고 네. 합니다. 현송월 단장도 막 가까이서 막 친밀하게 사진도 찍으면서 그렇게 좀 애정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 겨울의 찻집 노래를 부를 때는 목소리도 또 애써 낮춰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조용필 씨한테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은 현송월 씨와 저 네. 조용필 씨 이제 그 파티장에서 네. 김영철 통전부장이 부른 파티장에서 아마 노래를 불렀는데 뭔가 호흡을 맞추려다 보니까 또 조용필 씨가 이제 감기 걸려서 목도 안 좋으니까 현성월 단장이 아마 곡에 맞춰주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아마 하모니가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저 네. 우리가 아쉽게는 저 노래는 어떻게 좀 녹화가 안 돼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야말로 남북의 가왕이 남녀 가왕이 한번 붙어보는 하모니가 어떠셨는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 사실 2005년도 조용필 씨의 단독 콘서트를 했을 때 네. 두 사람이 관객으로 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조용필 단독 콘서트를 보고 너무 반한 거죠. 아, 역시 가왕이었구나. 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또 두 명이 다 가수 출신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수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재능이나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과창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반했던 거죠. 그래서 네. 현성월 씨는 거의 사인도 받고 네. 사진도 찍는 정말 팬으로서 지금 극진히 네, 멋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네. 자, 현성월 단장 뭐 비단 조용필 씨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단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남측 가수들 일일이 다 신경을 쓰면서 사진도 찍고 뭐 셀카도 찍고 뭐 그랬다는데 직접 한번 그 현장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쁘게 나옵니까? 아, 이제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공연이 잘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남측 가수들 공연 좀 어땠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이번 그 공연 중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이제 공연이 바로 레드벨벳의 공연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북한 조선 TV에서도 레드벨벳 모습은 사라지고 안무를
수정을 했다는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레드벨벳 그 춤 속에 안무가 네. 이제 청 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을 청 쏘는 장면을 빼고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허설을 북한에서는 관통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 북한의 현송월과 우리나라 이제 실무단이 이제 그 관통을 할 때 아, 저 안무는 이제 저렇게 하지 말고 이제 빼자. 이렇게 아마 서로 이제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이제 그 김정운이라든지 김정일 뭐 이제 오면 이제 1호 행사라는 걸 하는데 그때 예를 들면 총격전이라든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 때 앞으로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공연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 이제 미리 이제 그 관통 리허설을 할 때 그 모습을 총격전을 할 때 옆으로 해라. 장군님을 향해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현송월 단장이 저 안무는 수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공연을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공연장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네. 또 YB 윤도현 밴드가 계속해서 뭔가 북한 관중들의 호응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네. 막 애쓰는 장면이 있는데. 직접 한번 보고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노래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마이크를 객석에 갖다 대면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잘 안 됐죠? 그 저 분위기상으로 놓고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객들이 살짝 긴장한 부분도 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게 지금 보이는 저 그 어떤 그 마이크를 갖다 대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 북에서는 약간 좀 없는 분위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황한 거죠. 네. 반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당황함이 조금 깔려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네. 또 화면에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객이 이제 끝마치고 나올 때 네. 우리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지 않았습니까? 몇 분한테 그랬더니. 혼갖다 했던 말들 하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윤도현 밴드나 또 관객이나 사전 지침이 조금 있지 않았는가. 함부로 인터뷰도 하지 마라. 네. 또 위에 원수님이 와 계시니까 좀 조심하라. 이런 정도는 아마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인 노래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곡입니다. 늦은 찬난전 아름명난전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전 누나는 구워서 술안주하고 그긴 국을 끓여먹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디지 걔네 누르고 있었는데 야 이게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포함이 됐는데 가장 공연을 만끽하고 또 어떤 감정을 충실하게 전달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제 강산혜 씨가 너무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제 가슴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그리면서 노래를 하니까 아마 북한 사람들도 거기에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송지영 씨도 울컥하는 네.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관객 들을 보니까는 뭐 이제 한복을 입은 분들도 있고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관객 앞쪽에 앉는 관객들 중에 일부가 청공악단 소속 네. 그 예술 단원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청공악단 단원들이 우리 참 그 방한 공연을 했던 네. 현지용 관련악단 단원들도 보였고, 네. 그리고 또 그 청공악단 단원들이 대거 앉아 있었고.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청공악단은 그러면... 그 2015년도에 김정은 네. 위원장의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든 악단이고요. 그리고 뭐 왕산경음악단에 있던 그 멤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악단인데 과거에 은하수관인악단에 있던 그 팝스 오케스트라 형식인 은하수관인악단을 해체를 하면서 청공악단이 생기고 그다음 모란봉악단이 생긴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란봉악단이 생겼는데 지금 현재 가장 최고의 예술단은 모란봉악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기 남한 공연에 왜 청봉악단 네네. 그리고 모란봉악단 네. 모란봉악단 단원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왜 이런 예술인들을 갖다 놨냐. 그러게요. 네. 왜 구경을 시켰냐. 네. 이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고 참고해라.
아, 참고해라. 참고해라. 네. 교육 능력. 좀 세련되져라. 네. 이런 어떤 지침도 있고, 물론 이런 세상에 이런 모든 것을 들어야지 우리 것이 좀 더 현대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 그 부분도 맞긴 할 것 같은데, 네. 뭐 사상적으로 투철하고 남측 공연을 봐도 뭐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안심하고 믿고 앉혔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청봉악단이나 모란봉악단이나 예술인들은 중국이나 뭐 외국, 러시아 뭐 이런 데 나가서 네, 네. 공연을 하면서 외국 문화를 계속 봐오던 사람들입니다. 네. 다른 관객을 채워놓는 것보다 이분들이 보면서 좀 더 우리의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뭐 다른 나라의 것도 자기네한테 맞게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걸 보면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일생활총화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자기네가 이제 외국 거를 절대로 어디 가서 발설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관중을 객석에다 채우는 것보다 예술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왕이면 채우고 그 사람들에게 좀 선전 선동 사업을 해서 입단속을 하는 게 오히려 또 북한에는 이제 자본주의 날라리를 막는 하나의 방비가 아닐까. 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술하는 분들이니까 뭐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뭐 세계를 보고 발은 우리 땅을 디디고 받아들일 때는 주체성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계를 내다보면서 배울 거는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주체성은 지키겠다. 이거 예, 이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객석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굉장히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3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해외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좀 배경이 있을까요? 그렇죠. 해외 경험 가지고 그야말로 동요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청봉악단 외에 뭐 모란봉악단 무슨 뭐 많은 악단의 이제 가수들 또 음악무용대학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젊고 이런 사람들이 객석을 많이 차지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용화는 하도 못 만드니까 용화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화는 이제 좀 만들지 말라. 차라리 악단 위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악단이 발전해서 모란봉악단, 충봉악단, 지금 삼지연악단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가수나 기악가 위주로 참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9월이 되면요. 또 한 번의 어떤 예술단 교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조금 뭐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잘 보완해서 우리